역공 사춘형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춘형이 논산인데 임실에서 지금 급파왔습니다. 왜? 이 관리기, 제 거랑 똑같은데요. 관리기 사용법을 물으신다고 해서. 이게 시동이 잘 걸려. 이게 헷갈려. 내가 이렇게 미룰게, 형이. 밖에 집어넣어봐, 들어갈까요? 야. 더? 더 좁혀? 정도는 할까? 이 정도? 너무 넓게 해놨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걸 봐봐요. 조금 더 밀을까? 아니, 너무 좁으면 너무 가. 자, 이걸 이렇게 껴. 밖에다 하면 안으로 들어가나? 아니, 맞나? 어디 봐. 나요. 이걸 원래 밖에다 해놨어야 돼. 안에다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 양쪽이 다 밖에 핀을 쓰는 거야. 응. 한 줄만 꼈네. 응. 그래서 여기다 맞춰. 어떻게 해줄까? 아니, 살짝 해봐, 형. 보여, 형은? 이건 낮추려면 이거 이제 핸들 낮추려면 이걸 이게 높잖아요. 이걸 네, 양쪽을 잡아. 양쪽을 다 잡아야 되는구나. 어, 이렇게 하고 또 형이 아이고 이렇게 가니까 코를 잘 못 넣었다. 그럼 이렇게 돌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높이는 형 키에 맞추고 하고 그죠? 이러고 이렇게 가면서 치는 거 옆으로. 예? 그러고 딱 돌리고 싶다. 이거 거꾸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아, 안 돌리고 반대로 할 때. 그렇지. 이거 이제 뒤로 칠 때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치면 뒤로 쳐지는 거잖아. 봐도 전진해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 이게 이제 이건 알지 형? 키 맞추는 거. 형 키 맞춰봐. 이게 내 키가 너무 높아. 높으니까 양쪽이 맞춰. 꽉 잡아. 이 정도. 그거? 조금 올려. 힘을 넣으면 되겠네. 자, 네. 아까 해보니까. 이제 기름은 안 세고. 이야, 아주 훈훈하고 아주 좋네, 여기. 그래서 지금 방에. 그럼 여기는 가마솥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 주로? 큰 거, 매주 같은 거 쑥으로. 돼지 머리는 안 삶어? 뭐 삶지. 다 그냥 크게 하는 거. 소머리도 삶고? 상추하고 저 쪽파지만 그 겨울에 심어놔서 그래, 그냥 그래, 찍어 먹으려고 그래. 해놓은 거야. 상추값 비싼데 어떻게 이렇게 키웠대요. 대파. 참. 우리 형님이 원래 농사꾼이시오. 이건 뭐요? 도라지요? 뭐요? 그거 인삼. 사온규? 아니요. 원래 뭐, 이삭 주워왔어. 이삭을 왜 주워와? 공짜로 그러니까 주워온 거네. 우리 동네 캔다고 해서. 참 부지런하시네. 어떻게 하나 또 왔으니까 산삼은 못 먹고. 야, 달라. 후딱지게 해놨어. 아이고, 몰수록 많이 오시는데. 아, 환장한 누가 오시는데 그럼 이런 걸 안 해놔. 야, 눈물이 날라고 하네, 형수님. 눈물은 이렇게 해주는 거 얼마나 오랜만이요? 우리 사촌 형수님이십니다. 야, 이 삼촌 이거 뜯은 거요. 그러지. 고기는 어떻게 얻는 겨? 고기? 나만의 방법. 완전 못하시는 게 없구만. 이러면 물에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냄새가 기가 막히네. 그지? 도저히 참을 수 없네. 하나 먹어봐야겠네. 하나 드셔봐. 건강하시죠? 아, 맨날 그래요. 그때 이후로는 여참 고장나고. 야! 어때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네. 이게 뭐요? 이게 수육이요. 수육? 뭐 함약 두는 내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 야, 돼지는 내 하나도 안 나. 한마디 하나도. 이 처음에는 비법 좀 알려줘봐. 육수가 빠지니까 프라이팬에다가 양쪽을 지져요. 프라이팬에 양쪽을. 누릇누릇하게 지져. 네. 그러면 간장하고 이제 간장하고 그 대게 굴소스하고 그 생강죽 맛술. 내가 또 양념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건 노하우요? 그렇지. 그거 넣어갖고 이 국물 이
뵐 때까지 이렇게 졸여. 물엿이랑 매실액기스도 들어갔지. 이야, 여러 가지 들어갔네. 그 냄새 안 나잖아. 그런 건 나네. 돼지 냄새가. 쪽파랑. 야, 이건 또 뭐요? 김치요. 야, 김치도 아주 오래된 김치 같아. 아유, 내가 담은 거. 한번 먹어봐야죠. 언니 오라겠는데 내가. 이렇게. 형이. 기가 막히네. 이렇게 맛있는 걸. 그러니까 동생 오라 이렇게 뭐. 저기. 녹두 삼계탕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 그래도 각 옆에 각까지 사셔서 지금. 그래 오늘 처형이 사시게. 내가 덮어지 뭐예요. 아이. 아, 서로 의지되고 좋지. 예. 아, 그래야지 안 시키. 제가요? 사돈이 이제 한 잔 먹여야 되는데. 사돈이네요. 됐습니다. 이제 자주 오려고요. 여기 모종에서 닭도 삶아 먹고 하려고. 그러세요. 네. 자주 네. 노래도 잘해요. 내가 떨어뜨릴게. 아, 네.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하시네. 흘러간 노래. 우리 재부는 나 노래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우리 형 못해요 노래는. 노래를 진짜 제대로 했어. 형수님보다 더 젊어 그냥. 맞아. 나 오늘 아침에 정신 없었어. 왜? 응? 나온다고 해? 그렇지. 뭐요? 거짓말 같아 참말이오. 그때 참말 같아요. 응. 옷 저기 녹두 삼계탕 해주려고 닭 사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빠듯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고기 이렇게 해서 해주려고. 그럼 빠듯해지면 저 정자에서 사돈하고 같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와서 하루 자고 가야지 뭐. 아유 그러면 더 좋지. 형님이 원래 잘하셨어요. 야. 이 묵은지, 김치. 묵은지 여기다. 어떻게 김치도 이렇게 얌전하게 잘해놔. 아이고, 이게 진짜 이게 온다. 이게 내가 얌전하게 해놔야지. 대충 담아놓으면 제발. 여기 또 있어. 많이 드셔요. 네? 이거 좀 더 했어. 응. 아, 지금 배 안 고파. 좋아서? 나와서? 응. 이쪽에다 보리물고리 뭐 내줘. 간장 담고 매주 뜨려고 오늘 뜨서 하려고 육수 끓이고 가느라고 양쪽에 그린이라고 매주도 뜨려고 그런 것 좀 내가 찍어서 텔레비 내보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치대가지고 항아리 들려고 그걸 아, 형 누가 찍죠? 그런데 그러지 누가 형 오늘 배웠어? 아 언니 하는 거 보고도 배우고 우리 큰오케한테도 배우고 뭐 언니가 옆에 사는데 뭐 하는 거 보면 다 배우지 자우지간 형님 네 자주 와야 되겠시오. 오늘 아주 자주 와요. 응. 자주 와요. 아주 진수성찬이 이거 뭐가 진수성찬이야? 고기하고 김치밥도 없고 이거 막걸리가 절로 들어가네. 이 저기 뭐야 그 등짝이 이렇게 털이 빠지잖아. 빠지면 그래도 수탉이 그 맘에 드는 닭이 올라간다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네 맞아. 근데 이게 알이 안 까갖고 삶았어 형이 나머지를. 네. 그런데 나머지는 무정란이야. 병아리도 안 생겼어. 근데 걔네들이 안 올라간다는 얘는 그냥 그치. 신랑도 없이 난 거야. 그러니까 무정란이지 그죠? 저녁에 잘 때 보면 그래서 무정란이라 그랬지. 네. 저녁에 잘 때 보면 닭 차는 거 봐봐요. 장닭이 거기 두 마리지 아니요? 비기 싫은 장닭 옆에 있어. 예쁜 장닭 옆에 그게 있어. 아, 장닭 혼자 자. 진짜 그거 맞아. 야 신기해.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이게 무정란이니까 안 깼지. 안 깰 리가 있어. 안 깨지는 게 그래요. 다 무정란이래. 아, 맞아요. 닭도 그래요? 네, 닭이 그래요. 아이고, 나도 골라봐야 되겠네. 어떻게 골라? 아니, 사람도 미남 남자한테 옆에서 잠들었어. 아니, 짐승이지만 닭도 다 네. 자기네도 생각하는 게 다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게 앞닭을 얼마나 챙기나 몰라. 딴 데로 빠지러 나가면 언니는 장닭에 막 몰고 가. 짐을 치고. 앞닭에? 그럼 딴 데 가지 말라고. 부인이요. 그게? 부인이요. 맘에 드는 부인이요. 네. 그렇게. 다른 장닭은 막 짖고 막 못 오게 하고. 어떻게 해야? 그 희한하대. 희한한 게 아니고. 닭도 글쎄 지 맘에 드는 앞닭만 품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정란이 나왔지. 아, 맞아요. 신랑 없이 안 올라. 몇 마리 키워도 연한 마리 나도 키우는데 그런 건 몰랐네. 신랑 없이 안 올라. 우리도 삶아 보니까 형이 삶았어. 이제 삶았어 그거? 공기랑 먹는다 하잖아. 근데 두 개인가 병아리가 들었고 나머지는 그냥 아 계란이야. 그래 계란 무정란이야. 무정란이야.
지금. 맞아. 그러니까 언니도 많이 넣는데 안 깼다는 거 보니까 안 깬 건 무정란인 거야. 정수리도 그랬고 무정란이 무정란. 각시가 다 비시든 거지. 어. 안 나는 아마 안 짠 거야. 이상하다. 남자 맛도 못 보고 있어. 감각도 이쁘고. 암탉도 이쁜건 등이 털이 다 빠졌어. 맞아 맞아 맞아. 못생긴 암탉은 털 빠져. 야 신기한거. 그래서 지금 또 하려고 저다 지금 또 모아놓고 있어. 한 20개 해가지고 넣어놔 버리면 달라고? 다시 또 까보려고. 이제 안 추우니까 괜찮을 텐데. 아이고 오늘 잘 먹었습니다.